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욕구, 욕망,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내면의 신성함의 주체인 내가 욕구, 욕망, 감정과 대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바라봅니다. 욕구와 욕망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 힘이 됩니다. 따라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집착해서도 안 되는 중용을 지켜야 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섬세하게 바라보고 조절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욕구와 욕망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는 어떤 욕구, 욕망, 감정에 자주 사로잡히는지 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대로 명상을 하시면서 요가 수트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